자, 그럼 이어서 오늘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책 이제 두 편 남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가지고 미국 심리학의 인간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실험이 소개가 됐어요. 밀그램의 복종 실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근데 밀그램의 복종 실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요 실험이 뭔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가장 많이 흔히 인용이 되는 심리학계에서 심리학 책만 피면 나오는 겁니까? 전통 있는 실험이군요. 네, 그래서 그 실험 좀 얘기를 해주시고 충격적인데. 그거에 대한 해석과 문제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고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저기 김맹구 씨를 앉혀놓고 전기 충격기를 달아요. 네. 몸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밖에 있어. 유리 네. 밖에서 그러니까 실험 협조자. 이 사람이 저한테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네. 저는 연구자예요. 그러니까 행가운 입었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행가운 좋아. 학습과 관련된 실험을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이렇게 한번 딱 줘요. 실험으로. 네. 일단 신선. 그러면 네. 엄청 아프잖아. 네. 그러면 아 이거 되게 고통스럽구나 알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저 사람한테 뭘 물어봤는데 오답을 해. 네. 근데 뭐 일부러 오답해요. 짜고 치는 거니까. 저는 짜는 짜고 치는 거. 이 사람만 네네. 진짜고 실험 협조자. 아 제가 협조자요. 잘못 말했죠 아까. 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틀려. 그러면 자 정신 충격 20 네. 주세요. 20. 그러면 뭐 그러하죠. 네. 또 틀려. 50 주세요. 씩 하면 막 으악 죽는 식으로 하고 막 울고 그렇죠. 막 그래요. 이제 네. 살려달라 그러고 막. 그럼 60 주세요. 그리고 그 기계에는. 네. 위험 신호도 있어. 네. 더 주면 큰일 난다. 더 주라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주저할 거 아니에요. 네. 60을 줘도 되나. 저 사람 너무 괴로워하고 막 이런데 그럼 내가 책임진다. 괜찮다. 줘라. 이래서 전기 충격 계속 주면 네. 사람이 그 위험한 단계까지 전기 충격을 주는 걸 측정을 해보니까 65% 70% 사람들이 다 지시를 따르더라. 아~ 이게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고 보면 되고요. 벌써 허술해 보여. 벌써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인간에게는 복종 성향이 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한다. 65-70%는.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뭐 여기서 우리 세 명이 이제 실험실에 끌려 들어갔어요. 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건데 이제 저는 죄수 역할이에요. 두 분은 간수 이렇게 무작위 배정을 해 무작위 네. 예, 이제 무작위 배정을 해서 간수복 입고 죄수복 입고 생활을 시작해요. 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이 간수들이 간수 역할을 하려 그래. 네. 이 옷을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거야. 네.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밥 먹으러 가서 막 업고 막 가혹행위도 하고. 완장 찼다고 이제 갑질을. 그럼 그게 스탠퍼드 교도 실험을 간단하게 한 거.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뭐라는 네.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인간은 다 악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소위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악의 평범성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뭐 이런 어떤 그 조건이 형성이 되면 네. 그런 악이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간수복을 입히니까 악마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뭐 그런 거네. 그 마르타 일본에서 마르타 실험할 때. 네. 그 엄마랑 아이를 넣어서 그 동상 이렇게 바닥을 달구면 결국 마지막에는 아이를 깔고 자기가 위에 선다 뭐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마르타 때. 그래서 완전 개소리다 이거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그걸 이제 사용했죠. 일본어입니다 그랬겠지.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스탠퍼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인간은 어떤 특정한 조건, 사회적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수가 그냥 악한 인간이라서 간수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 옷을 입고 그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네. 한 거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악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실험 내용들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 그래서 심리학에서? 밀그램이 실험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나치가 다시 등장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악이 평범하게 다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놈이 더 나와서 유대인을 죽이라 그러면 65-70%는 70% 따를 거란 거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즘을 어떻게 막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하면 나치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다른 사람? 각 개인에게 있다. 이거. 복종 성향이 있는 인간에게 있다. 아 이게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야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요? 네, 완전 그렇죠. 천상 초월인데? 한마디로 인간은 복종 성향이 있는 믿을 수 없는 존재. 네. 히틀러나 악마가 시키면 따라하는 존재. 그러니까 아마 인간을 불신하는 식의 결론을 냈죠. 그래서 밀그램 실험은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요. 인간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걸 부추기는 쪽으로. 이게 실험들이 나중에는 다 반박을
반박이 된 거죠. 됐죠. 반박이 됐죠. 네. 저는 그때 이 실험을 처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험실에다 사람을 고립시켜 놓고선 격리시켜 놓고선 그 가운을 입은 사람은 개인을 상징하지 않잖아요. 조직을 상징합니다. 권위, 그러니까 사회적 권위. 유명한 학자, 실험.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시킬 거라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립된 상태에서 압박을 받아요. 그 사람의 책임도 자기가 진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실험을 다섯 명이 같이 한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 그럼 안 할 거다 그랬어요. 아, 그러네. 근데 실제 의심을 했어, 누가, 나중에. 아, 이걸 이겨가지고. 네. 나처럼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한 10명 놓고선 했는데 네. 한 명이라도 만약에 네. 거부하잖아요. 이 스위치 올리는 거. 그러면 95% 이상이 거부하더라고요. 야, 그럼 뭐 이겨낸 퍼센테이지에서요. 그러니까. 65에서 95%인데. 이게 뭐냐면 고립시켜서 그렇다니까. 일단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나쁜 짓을 할 때는 사회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그럼 야, 내가 정의 충격 주는 게 맞냐? 그렇죠. 그 대화를 하지. 자꾸 주랬는데. 네. 카톡이라도 보낼 거 아니야. 네. 야, 좀 같이 막 전기 충격 주래. 어떡하지? 그러면 야, 여기 이상해. 그 새끼 미친놈인 것 같아. 신고해. 여기 이상해. 이럴 수가 있는 건데 고립돼서 막 밀어붙이니까 혼란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은 사회적 권위자고 뭐 심리학자니까. 그게 주는 거예요. 그 개인들이 그러면 복종 성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압력, 압박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 갔을 때 각 개인의 군인들이 겪는 것은 1대1 관계가 아닙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시스템 안에서의 개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은 구조적 폭력이나 시스템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인간 자체가 복종 성향이 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후에 반박을 많이 받고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직도 사용돼요? 지금도 인용해요. 아, 인용해요? 아, 미국 놈들은. 이야, 신기하다. 그다음에 스탠포드 실험도 요거는 나중에 아예 조작됐다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간수 역할을 하는 애들을 이렇게 협조자를 넣어가지고 가혹행위를 유도했대요. 네네. 역할을 그래, 하는 친구가 있었군요. 아, 그렇지. 나쁜 짓을 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분위기를 끌어간 거지.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이해 안 된 게 간수 역할이랑 재수 역할을 줬는데 왜 간수 갑자기 학대를 해? 그러니까. 간수 역할이 학대하는 역할이라는 걸 누가 인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주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스탠포드 실험이 오염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뒤에 다른 나라에서 영국인가 BBC인가에서 했어요. 똑같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실험했다니. 이거 뭐지? 이거는 완전히 조작된 실험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뭐 사실 실험적 가치가 별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는 결국 인간은 다 악이야. 조건만 되면 너도 악이야. 착한 척하지 마.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불신, 혐오, 증오 이런 걸 조장하는 건데 그걸 부추기는 목적이 뭐겠어요? 인간에 대한 불신. 네? 악한 짓 하려고. 에, 악한 짓 다 지네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진보운동을 괴멸시키려는 목적이 커요. 아,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진보운동은 인간에 대한 믿음 없이 못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고 그렇죠. 인간에 대한 믿음 없이 못합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무슨 사회운동을 해요? 맞아요. 누구를 위해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에 퍼지면 염세주의, 비관주의, 무정부주의 이런 거는 뭐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보운동을 괴멸시키고 자기들은 사람들을 쉽게 조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